애벌레 껍질도 있어요. 유충 껍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바로 정수풍뎅이 껍질이에요. 안녕하세요, 알파카 형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보여드릴 거예요.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안에는 지금 장수풍뎅이가 들어있는데 작년 가을, 겨울부터 이제 키우던 친구예요. 유충부터 키웠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변신을 했습니다.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번데기방이에요. 번데기방. 사실 이 장수풍뎅이를 키우다 보면은 유충부터 키우신 분도 많고 이제 성충을 키우다가 이제 성충들이 번식이 되게 잘 돼요. 번식도 잘 되고 해가지고 키우기도 되게 쉽고 되게 잘 크는 친구들이라서 막 뭐 억지로 어디다 막 갖다 버리거나 막 못 살게 굴지 않는 이상은 잘 크거든요, 이 친구들.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? 여기 번데기. 네. 지금 이 친구, 아이고. 와, 나왔습니다. 자, 바로 장수풍뎅이 번데기예요. 장수풍뎅이 수컷 번데기인데 상당히 뿔이 되게 짧게 나왔어요. 이 정도면 단각이에요, 단각. 장각은 이거보다 이 뿔이 더 길고 이 친구는 단각이고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. 네. 이 장수풍뎅이 유충을 이렇게 유충병에다가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충에서부터 이제 애벌레에서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이제 이 번데기 기간을 한 2주 정도 지내게 되면은 성충으로 우화를 합니다. 이 번데기방에서 꺼내지 이 유충병에서 번데기방을 이렇게 세로로 짓고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네. 특히 이런 벽 쪽에다가 이제 얘네들 등을 기댈 수 있게 좀 단단한 곳에다가 번데기방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우화를 해가지고 흙 위로 올라와가지고 자라게 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을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. 꺼내지 않고 그냥 우화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아주 숙달된 조교로서 친구들의 번데기방을 지어줘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화를 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 얘가 번데기방 지었던 자리가 여거예요. 지금 이건데 여기는 유충 때 번데기 되기 전에 몸에 있는 배설물로 해가지고 다 이불을 이제 발라가지고 이 안에 지금 세로로 방을 만드는 거거든요. 애벌레 껍질도 있어요. 유충 껍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바로 애벌레 껍질. 이게 바로 장수풍뎅이 껍질이에요. 이 허물을 벗고 이제 저렇게 번데기가 되는 거랍니다. 이 친구들은 애벌레 때도 암수 구분이 가능해요. 애벌레 때 암수 구분이 가능한데 하는 방법은 이제 이 친구도 애벌레도 나이가 있어요. 1령, 2령, 3령 이렇게 있는데 3령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뭐야 배죠 배. 애벌레가 만약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게 제 손가락이 애벌레고 여기가 머리고 꼬리면은 이 안쪽 있죠. 이 안쪽 이쪽 부분을 보면은 V자로 표시가 되거든요. 그 V자 표시가 되는 게 있으면 수컷, V자 표시가 없으면 암컷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고 이 친구 지금 상당히 너무 작게 나왔어요. 사실 제가 톱밥을 제대로 많이 먹이지도 못했고 거의 어디 그냥 박아놔가지고 저 유충병을 꾸준하게 관리를 못해줬어요. 사실 이런 애들은 무관심이 제일 네, 좋은 거고요. 한번 이제 번데기방 만들어줘가지고 보겠습니다. 번데기방 만드는 것도 되게 쉬워요. 이런 뭐 이것도 유충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아시스 그 화분 직감 오아시스 초록색 있어요. 못 꺼지 않은 거 초록색 거기다가 그냥 뭐 그건 되게 물 먹으면 진짜 수분 뭐야 잡아준 건 최강이거든요. 그게 거기다가 이렇게 길게 그냥 커피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네, 구멍 하나 네,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가 이렇게 서 있을 공간만 있으면 돼요. 그럼 진짜 할 거 없어요. 번데기방은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번데기방을 만들어주면은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이제 우화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만든 거라서 네.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
되게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서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 통댕이 같은 경우는 세로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자, 끝. 네, 이렇게 하면 번데기방 끝이에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한 2주 뒤에 우아할 거예요. 우아 해가지고 성취될 거고, 간간히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색깔이 변하고 어떻게 커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정말 쉬워요 이거는. 끝. 네,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. 친구의 우화를 기다리면서 안녕.